북방 지역은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높은 효율성과 강의한 의지를 키우고 용감성과 대담성,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게 하는 좋은 운동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겸이하는 장군님께서 대학에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모든 청년 대학생들을 정치 사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국방 체육을 정상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에 장애물 국복과 수류탄 던지기를 비롯한 모든 국방 체육 종목들에 대한 판정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모든 대학생들이 이 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 속에서 국방 체육을 위주로 하는 대중 체육을 힘있게 벌릴 때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체육 강좌에서는 격려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하여 체육 수업을 국방 체육을 위주로 하여 진행하면서 대학생들 속에서 국방 체육 활동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똑바로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체육 강좌에서는 앞으로도 체육 수업의 질을 한 계단 더 높이고 과외 시간과 휴식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방 체육 활동을 더욱 힘있게 불러 나감으로써 모든 대학생들을 격려하는 장군님의 믿음직한 전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겠습니다.